네, 지금부터 이제 3장 이제 의료 플랫폼에서 메디컬 플랫폼에서의 페더럴 러닝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및 헬스케어 연구에서의 페더럴 러닝이라면 이제 아까 몇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는 이유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쪽이 좀더 강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뭐 인크립션, 디크립션만 잘 되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항상 100% 완벽한 시큐어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는 매우 보수적으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게 이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미 기본적인 구조는 이번 2장에서 다른 것과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어떻게 다기관에서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의과대학 같은 데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과 데이터의 어떤 면이 굉장히 다루기 힘든 면인지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데이터가 진짜 모자랄 경우에 쓰는 게 이제 원샷 러닝, 뭐 이런 기법을 많이 최근에 쓰긴 하는데, 원샷 러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메디컬 이미지에서 얼마만큼 이제 연구가 되는지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이미지에 적절히 쓰기 시작한 지는 크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고전적으로 많이 쓰는 건 언제 뭐 하시냐라고 한다면, 저는 고전적으로 많이 쓰는 건겐 기반이죠. 데이터가 모자르면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포인트고, 환자를 일부러 유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겐을 통해서 이제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생성해 주겠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이런 로컬 모델에서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겐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방안은, 그런 논문이나 방안을 이해하려면 겐에 대한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서, 이 강의 마지막은 이제 겐에 대해서 이제 기, 개, 기, 어,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 나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더럴 러닝의 이슈들, 그 다음에 겐과 그 관련된 이슈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약간 좀 이쪽에 좀더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1시간 반 이렇게 돼 있지만 대충 1시간 정도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밑쪽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과대학에서 쓰는 페더럴 러닝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의대 플랫폼에서만, 그러니까 병원 플랫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한번 이해하면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A고, B라는 기관이고, C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를 공유할 수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할 수 있는 경우가, 오전에 혹시라도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IRB 인증이라는 걸 받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생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IRB 인증을 받은 그런 연구 목적용 데이터라면 우리는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더럴 러닝 하기 위해서 IRB 인증을 받으면 되겠다, 맞는 말이지만, 이거를 진짜 실제로 디플로이해서 계속 사용하는 시스템이면 그때마다 계속 IRB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지금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지 연구 목적으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IRB 인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 목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상업적으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이제 기술적인 한계라기보다는 이제 법 제도적인 한계가 되겠고요. 그런 한계가 존재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가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B라는 병원에는 1000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A랑 C라는 데에서는 이제 1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를 하면 솔직히 데이터의 불균형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오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일로 보내는 게 가능하느냐? 사실 병원의 환자들이 오는 이유는 병원이 가지는 지명도도 있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는 이 B라는 이 병원이 엄청 유명한 데고, A와 C는 상대적으로 약간 지명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별로 그런 레퓨테이션이 좋지 않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B라는 병원에 많이 몰리게 될 것이고, 그걸 강제로 이제 A랑 C로 분배를 한다고 해서 분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A랑 C 같은 데서 이제 만약에 거기는 의사분들이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다든지 B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또 B에 많이 몰리게 될 것이고요. 뭐 의료 사고라든지 그런 거 있었으면 또 그쪽을 안 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번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10개의 데이터 트레이스가 A와 C에 있는데 B에는 많은 트레이스의 데이터가 있죠. 이렇다 하여 우리가 A와 C의 데이터를 좀더 늘려주고 싶다 해서 마음껏 늘릴 수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라는 건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서 그 방문에 대한 진료의 기록으로서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임의로 늘리기 위해서 하는 연구가 이제 겐 기반의 이제 학습 데이터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겐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불균형 상황으로 딱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불균형하게 돼 있는데, 데이터 더 모으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은 얘만 학습을 해서 나눠주자.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나쁜 아이디어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느 병원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누가 그럼 리더가 돼서 데이터를 분배할 건데 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킨 데 있어서 요즘의 인공지능은 과거의 인공지능처럼 룰 베이스드 AI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AI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에 의해서 AI가 동작을 하거나 뭐 기호 논리학에 의해서 짜여진 구조대로 우리가 연산을 한다면 그러면 데이터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AI겠지만 현대시대의 AI는 그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AI입니다. 일단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무수히 많이 공급해 줌으로써 그를 통해서 표준화된 모델을 도출하는 게 현대의 데이터 기반의 AI가 되겠습니다. 근데 겨우 데이터 10개를 가지고 그걸 한다? 불가능하죠. 그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뭐가 발생한다?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플리케이트 데이터예요. 듀플리케이트 데이터.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A라는 병원에서 뭐 건강진단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딱 보니까 이상한데? 무슨 질병이 있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죠. 여기도 혹시 오진이 아닌가? 그래서 가봅니다. 그래서 B와 C를 가보면 우리가 김중원의 병에 대한 데이터가 A만 있는 게 아니라 B와 C에도 존재하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A, B, C 세 개의 모델을 따로 학습을 해서 그 결과를 취합한 형태로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A라는 데이터가, 아니, 김중원이라는 데이터가 세 기관에 모두 다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 군데만 간것 비해서 우리는 김중원의 데이터가 좀더 많은 편향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한 연구예요. 그래서 중복 데이터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걸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두 배, 세 배, 양이 불려짐으로 인해서 그 학습 성능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데이터 제거가 이제 의대에서는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보면 만약에 저라 할지라도 어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저라도 이렇게 다녀볼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행동을 봅니다. 이 의료계에서는 이 보험 문제도 있고요. 해서 하나의 기관에서 우리가 진료를 받았으면 거기서 끝이지 다른 진료 기관에서 또다시 검사를 받아서 중복되어 있는 기록을 남기는 건 좋지 않은 행위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기술도 그쪽에서 이제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에이징이에요. 데이터 에이징은 뭐냐면 하나의 사람이 있을 때 여기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만약 A라는 병원에서 또다시 진료를 받고 싶어요. 이쪽으로 쭉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1월에서 7월로 6개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병이 만약에 병에 따라서 어떤 병은 6개월 내면 별로 차도가 없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6개월이면 거의 뭐 전이가 다 끝나서 이제 끝까지 가는 그런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차도가 없이 되게 비슷한 데이터다, 특성도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우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 얘네들은 중복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유사하니까 똑같은 사람의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 후에 다른 병원 가니까 이미 많이 또 전이가 됐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과연 중복 데이터로 봐야 되는 거죠? 이때는 데이터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은, 디벨롭이 있었으니까 다른 데이터로 보고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에이징, 데이터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트래킹 해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금 보건복지부 과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총괄 책임으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3세부에서 이제 페더럴 러닝 시스템 구축 쪽을 하고 있고, 제 2세부에서는 이제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의 이미지 교수님께서 이렇게 병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 에이징에 따른 학습 성능을 보는 그런 쪽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통계학과 교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야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쓰는 이런 데이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고전적으로 쓰던 이런 방식들이 잘 먹히겠냐는 거죠. 이건 우리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셀렉티브 파라미터 쉐어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ACM-CCS 2015년 내에 나온 논문이고 프라이버시 프리서빙 딥 러닝이라는 논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컬 컴퓨터가 두 대가 있을 때 얘네들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후에 이제 절반은 여기서 가져오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서 가져옴으로써 총 토탈 통합 모델을 만든다면 얘네들이 서로서로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그 모든 거를 다 통합하는 글로벌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장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분산해서 따로따로 학습을 하고 파라메터를 섞는 굉장히 첫 연구이기 때문에 이 논문이 굉장히 사이테이션도 많이 되고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근데 이 기법이 과연 모든 데다쓸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죠. 사실 제 생각에 통신 네트워크에서는 써도 될것 같아요. 통신 네트워크는 데이터도 샘플링도 자체적으로 할수 있고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의 파퓰레이션이 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네트워크 딜레이만 잘 스케줄링 해줄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 모델이 환자 한 명밖에 없는 병원의 모델이고 이 모델이 환자 100만 명 있는 모델이라면 얘네들을 각각 동일한 가중치로 얘를 절반 가져와서 전체를 만들면 성능이 확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한 명밖에 없는 이 데이터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버피팅을 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고 그한 명밖에 없는 그 모델은 따라서 오버피팅 되는 모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셀렉티브 파라미터 쉐어링은 의과대학에서 쓰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병원끼리는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멀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 병원의 경우 즉 이런 페더럴 러닝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의 경우에서는 병원끼리도 많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병원끼리 파라미터를 싱크를 맞춰가면서 딱 모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 모델에 만들 것인가? 뭐두개 병원에서 하면 A라는 병원에 둘 건데 B라는 병원에 둘 건데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 분야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디파인 하긴 했지만 그리고 통신이나 네트워크 관점에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이제 의과대학에서 하는 연구 관점에서는 좀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사이클릭 파라미터 쉐어링 같은 방법이 나온 거죠. 이제 오전에 설명 못 드리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뭐 병원 3개가 있으면 각각 자기 데이터가 만 개가 있다.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총만 2개의 총 데이터를 하나의 스토리지에 다 넣어놓고 학습을 할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만 개까지 보고 그다음 한개더 보고 한개더 보는 것과 릴레이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서 다 똑같은 모델을 공유한 상태의 가정에서 첫 모델에서 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엔 한 개, 그 다음 한개 하면서 계속 릴레이를 돌면 우리는 하나의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곧이곧대로 다 좋다고 하진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 문제가 뭐냐면 만 개가 있고 한 개가 있다고 한개 있다고 해서 얘를 이터레이션을 만번 돌고 넌한번 돌고 넌한번 돌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도는 횟수가 당연히 비례적으로 차이 날 거예요. 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그 노드에게는
좀더 많은 이터레이션을 돌게 함으로써 거기서 파라미터 튜닝을 좀더 많이 해주고 하나의 데이터밖에 없는 애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게 학습을 함으로써 오히려 바이어스에 의한 오버피팅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게 해준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자체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만 개니까 만 번을 이터레이션을 돌고 데이터가 한 개니까 한 번의 이터레이션을 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데이터마다 다른 거죠. 응용마다 다르고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러프한 개념은 맞지만 그게 정확하게 숫자가 비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문제는 뭐냐면 네트워크 딜레이입니다. 병원들 보면 저희 과자는 병원이 서울대 해화동병원, 서울대 분당병원, 그 다음에 아산병원 이렇게 있으면 그들 간의 TCP/IP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학습을 한다는 건 솔직히 많은 딜레이를 야기하죠. 따라서 이거는 지오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에서는 딱히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한번 고려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스플릿 러닝이라 해서 가운데 센트럴라이즈드 서버를 두고 여러 개의 기관들이 주변에 있다면 아까처럼 다시 설명 들어볼까요? 예, 서버가 있고 병원, 하스피털 1, 병원 2개, 병원 3개가 있다면 이 병원들, 각각의 병원들은 뉴럴넷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뉴럴넷은 맨 앞에는 인풋, 그 다음엔 아웃풋, 그 다음 히든 레이어들이 쭉 있을 텐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인풋과 히든 레이어만 잡고 아웃풋을 잡고 말발굽처럼 휩니다. 이렇게 휘어버리면 그럼 여기는 인풋, 히든 레이어 1, 여기는 아웃풋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요세 개만 어디 둔다? 로컬 머신 H1에 두고 나머지 얘네들을 서버로 보냅니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도 말발굽처럼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 뉴럴넷을 인풋과 아웃풋만 자기가 보지 가운데는 서버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얘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래서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인풋 히든 레이어 아웃풋 인풋 히든 레이어 아웃풋 인풋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아웃풋 이렇게 해주면 인풋을 그대로 넣어버리면 로 데이터가 그냥 서버로 넘어가는 거니까 안 되고 첫 번째 히든 레이어는 통과를 해야 일종의 인코딩 효과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통과해서 데이터를 가린 다음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얘네들은 요 가운데 있는 이 얘네들은 솔직히 모든 데이터, H1의 데이터, H2의 데이터, H3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H2부터 시작해서 H의 마지막, H라고 합시다. 여기는 다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학습이 되니까 성능이 높아져요. 근데 히든 레이어 첫 번째 아웃풋 레이어에 해당하는 이 파라미터들은 각각 로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은 되게 로컬적일 거예요. 따라서 이 정도의 성능의 여러만 있을 뿐 일반적으로는 성능이 좀더 좋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 스플릿 러닝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스플릿 러닝은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뉴럴넷이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이 끝에 그라디언트 디센터 돌면서 편미분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쫙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파라미터들을. 그런데 얘는 그럼 이 끝에서 아웃풋이라고 그러면 한번 배치가 들어서 100개씩 연산해라 그러면 100개씩 들어와서 100만 번씩 이터레이션을 돌아라 그러면 한 번에 이터레이션 돌 때마다 얘네들이 쫙쫙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서버가 고려돼 있고 얘가 지금 서울대 해화동병원에 있으면 서울대 해화동에서 고려대 공학관까지 패킷이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지금 한 번에 학습의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서 이 시스템도 완전히 무결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네트워킹 테크닉이 들어와서 성능을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만 가능할 뿐이 자체가 뭔가 크게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프라미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Federated Leveraging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 원래 통신에 쓰는 겁니다. 왼쪽 보시면 알겠지만 통신 그림이죠. 그래서 이건 통신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건데요. Federated Leveraging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데이터를 어떻게든 모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쓴거 뭐냐면 일단 통신은 간단합니다. 디바이스 1부터 시작해서 디바이스 K까지 내가 학습을 각각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올리면 그 파라미터 어떻게 한다? K번 더해서 K분의 1로 곱해준다. 즉 K로 평균되는 겁니다. 이 케이크 받았으면 평균돼서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모델이 엉망일 거예요. 데이터 10개밖에 없으니까. 얘 파라미터도 엉망일 겁니다. 얘 파라미터는 진짜 좋을 거예요. 그럼 얘네 3개를 섞으면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지만 대략 3분의 1 정도로 성능이 확 떨어질 텐데 이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래서 일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그냥 리더가 학습해서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 데이터가 얼마만큼 가지고 학습했는지, OOPT가 나지 않았는지, 기타 등등 많이 확인해 줘야 될게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통신에서 나오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것도 있냐면, 그냥 이렇게 평균 내지 말고, 요걸로 가중치 평균을 내자라는 겁니다. 즉, 1000이라는 데이터를, 1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애들은 그 웨이트 앞에 1000을 붙여줘요. 10개의 데이터를 학습한 애들은 그 웨이트 앞에다가 10을 곱해주고요. 이거죠. 1000 곱하기 1번의 웨이트, 10 곱하기 2번의 웨이트, 10 곱하기 3번의 웨이트. 이렇게 해주고, 3, 3, 2, 1. 그런 다음에 여기서 1000 더하기 10 더하기 10으로 나눠준다. 즉, 뭐냐면, 내가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는지를 가지고 가중치를 설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딸린 기본 가정은 뭐냐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로우 라지 넘버에서 우리가 옵티멀리티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데이터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OOPT로 빠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데이터가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되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 과제로 하고 있는 건데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차 연도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CDM 데이터에서 의과대에서 쓰는 그 데이터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학교 해아동병원에서 이 CDM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를 먼저 시켜요. 그러면 우리 의과대에서 쓰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컴퓨터,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컴퓨터, 아산병원에 있는 컴퓨터, 얘네들을 가지고 사이클릭 파라미터 쉐어링, 즉 요거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파라미터 릴레이를 돌면서 구현하겠다는 거죠. 구현하겠다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데이터 이터레이션과 횟수만 얘기했지만, 이 과제 제안서에서는 여기 서버가 3대 있고 1대 있고 또 모양이 다르고, 뭐냐면 각각 컴퓨터 파워가 다를 때, 그럼 그때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분산해서 페더럴 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다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 모아서 한 애들, IRB 인증을 받아서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된다면, 걔네들 모아놓은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 놓고, 글로벌 모델 대비 위에 있는 이 페더럴 러닝 이 기법에 의한 이 플랫폼과 성능을 비교해 보겠다라는 게 1차 연도의 결과였고요. 2차 연도는 이제 각각 질환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각각의 중복 환자를 모델링할 수 있는 겁니다. 가상의 중복 환자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그러죠. 즉 중복 환자를 많이 발 중복 환자가 많은 경우에 그 중복 환자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걸러내고 이제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게 여기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1차 연도 하겠다는 거는 시뮬레이션 기반이었지, 일단 리얼월드 프로토타입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그걸 이제 리얼월드 프로토타입에서 구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각각 기관마다 따라서,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맞게 데이터를 릴레잉 차원으로 돌려가면서 우리가 데이터 결과를 뽑아서 실제 구축을 한 파일럿 테스팅을 하는 게 일단 2차 연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차 연도에 말했던 분산 딥러닝을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디스커션 단계나 이론 관점에서 규명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했고, 2차 연도는 이제 그걸 구현하면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겠다는 거고, 그와 더불어 이제 데이터 자체도 데이터의 그런 중복 발생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이거를 바이너리 클래시케이션 할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디플로이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왼쪽에 다기관 방문자, 즉 병원을 한 군데만 방문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병원을 동시에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중복 데이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통계적 모델을 통해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 개의 연합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이제 공유해서 지금 최초의 옵티멀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 데이터 제거가 의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모두 다 꼼꼼히 고려해 준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의대에서 논하는 페더럴 러닝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얼추 이제 그림으로 다가오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천적으로 데이터가 모자란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데이터가 모자르면 진짜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쵸?
데이터 없는데 만들어올 수도 없고 뭐 일단 내가 데이터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취합을 한대. 뭐 사이클릭을 돌려, 사이클릭하게 돌려. 그래도 그 기관에선 데이터가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이클 몇번 돌린다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그리고 로컬 모델 만들어서 취합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건 없는 게 낫고,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뻥튀기 하지? 라는 게,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가상으로라도 만들어 볼까라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어프로치들입니다. 그래서 갠 기반으로 데이터를 많이 생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갠을 쓰는 게 아니라 빅 갠이라 그래서, 빅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우리가 랜덤 샘플링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는 너무 이제 간 기반에서 굉장히 많이 디스커션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갠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이제 그런 의과대학 논문을 접하실 때좀 익숙하게 우리 한번 보겠다는 게 지금부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갠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제한된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섞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없기 때문에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근데 갠도 단점이 있어요. 갠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계적인 분포가 유사하게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단 기본 주어진 샘플과 굉장히 비슷하게 만든 게 목적이라서 뭔가 다양한 샘플링을 하지는 못해요.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 그래도 현존하는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갠은 다음과 같아요. 뭐냐면 갠을 만든 사람은 갠이 2012년에 나왔나요? 그때 지금은 그때는 구글 브레인에 있었던 아이언 고펠로우, 아이언 고펠로우가 박사 때 만들고 구글 브레인을 갖다가 지금은 이제 애플에 있는데. 아이언 고펠로우가 이 갠을 처음 만들 때 들었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조지 폼이 있고요. 위조지 폼을 뭐라 썼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제너레이터라고 썼어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뭘 만들어요? 페이크 데이터를 만듭니다. 가짜 지폐를 만들어요. 그런데 경찰은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어요. 얘는 이진 분류기입니다. 맞다 틀리다만 하는 애예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거 위조 지폐야 아니야, 위조 지폐야 아니야 이렇게 판별만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를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부릅니다. 판별자. 그런데 어떻게 한 거냐면 처음에 얘가 위조 지폐를 만들면 잡힐 거예요. 허접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럼 경찰은 틀렸어, 틀렸어 계속 이렇게 잡아가죠.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둑은 계속 만들면서 처음에는 많이 헤매겠지만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일정 수준을 수렴을 하게 되면 경찰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걸 봤을 때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경찰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성능도 올라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경찰 성능이 올라가면 도둑도 좀더잘 만들어서 경찰을 속여야겠죠. 그럼 경찰은 또 자기를 임프로브하고 그다음에 얘를 임프로브하고 계속 서로서로 경쟁을 통해서 성능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이거 구현할 때는 파이썬 코드 하나에다가 두 개의 신경망을 구현해 놓은 다음에 여기 인풋 아웃풋을 맞춰 놓음으로써 서로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서로서로 이제 학습을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를 싹 없애버리면 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얼추 꽤 괜찮은 지폐를 만들 수 있는 애가 될수 있어요. 즉 괜히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슬라이드에 튜링 어워드 받았다는 세 명의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중에서 마지막 제일 밑에 계신 분이 얀 르쿤 박사님이라고 페이스북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트위터에 예전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혁신적인 뉴럴 레슨 갠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뉴럴 레슨 막 분류기, 사과냐 바나냐 이런 것만 알아보는 거였다면 지금부터 갠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인공신경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애를 이제 우리가 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갠에 대해서 여러분이 블로그나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대충 뭔가 인트로덕션 아티클을 읽으면 나오는 부분인데 좀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재밌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둑의 인풋이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인풋이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실제 데이터가 뭔지도 알아. 얘는 실제 지폐가 어떻게 생긴지도 알아요. 경찰은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긴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판별할 수 있어요. 가짜 데이터를 봤을 때 가짜로 말할 수 있어. 왜냐면 난 실제 어떻게 생긴지 아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너레이터한테 인풋이 없죠. 그건 뭐냐면 제너레이터는 자기가 받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뭐다? 얘는 실제 데이터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 데이터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폐를 만들 수 있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모델은 굉장히 랜덤 필드에 시작합니다. 랜덤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랜덤 샘플링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풋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와 그 인풋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아웃풋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둘다 정확하게 있으면 우리는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겐 같은 데서 쓰는 제너레이터 모델은 인풋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세개 갖다 놓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은 슈퍼바이즈 러닝 하지만 겐 같은 경우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속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구현하는 이 제너레이터 모델이라는 건 인풋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슈퍼바이즈 러닝 모델이다. 제너레이터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너레이터 모델이 어떻게 가짜 데이터를 만드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뭐 다른 사람 사진 쓰려다가 뭐제 사진인데 뭐 초상권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찍고 제가 쓰는 거 초상권 없으니까 그냥 제 사진 써봤고요. 뭐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테두리를 까만색 했더니 무슨 영정사진 같아서 그냥 회색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바탕으로 있으면 가짜 데이터라고 합시다. 여기 보는 것처럼 컬러로 돼 있으면 진짜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너레이터는 입력이 없어요. 근데 구현할 때 어차피 우리 딥러닝 라이브를 쓸거 아닙니까? 텐서플로우, 케라스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럼 인풋 데이터는 인풋을 만들긴 만들어줘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을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처럼 동작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풋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풋은 뭐다? 그냥 야 어차피 의미 없는 거 노이즈 랜덤 값 써라고 해서 노이즈를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노이즈는 아무 의미가 없죠. 막 들어가고 있는데 얘가 가짜 데이터를 계속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가야 경찰이 헷갈릴 거냐면 지금 이게 2차원이니까 2차원에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깔려 있으면 이 픽셀 값을 계속 바꿔가는 건데 그럼으로써 이 3차원 Z축에 어떠한 뭔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이걸 1차원으로 이제 매핑해서 간단하게 본다면 우리의 가짜 데이터에 의한 이 분포가 실제 지폐와 동일해질 때까지 계속 샘플링하는 거예요. 즉, 이 확률적인 분포가 유사하도록 우리가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경찰로부터 퇴짜를 받으면서 어떨 때는 진짜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야 된다. 즉, 우리의 목적 뭐냐면 디스트리뷰션 오브 트레이닝 데이터, 트레이닝하는 데이터들, 즉 실제 데이터들과 유사한 이런 분포를 가지도록 우리가 계속 학습을 진행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이제 각자 우리 그 겐을 돌리는 경찰과 도둑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본다면 지금 입장은 누구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 경찰의 입장이에요. 경찰. 과연 경찰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경찰도 체크 문의가 돼 있죠. 자, 경찰이란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경찰이란 뉴럴 네트워크. 우리 1장에서 말씀드렸죠. 뉴럴넷은 뭐다? 펑션의 어프록시메이션이다. X와 Y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파라미터 값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학습입니다. 학습이죠. 그래서 X와 Y의 관계를 규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경찰의 뉴럴 네트워크는 뭘 해야 되죠? 실제 값이 들어오면 실제 값이라고 말하고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가짜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가짜라고 말을 해야 돼요. 실제 값을 1이라고 그러고 가짜 값을 0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실제 값을 우리 대문자 X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D라는 디스크리미네이터 함수에서 실제 값이 들어오면 이건 진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가짜 데이터를 받아오면 D 안에 가짜 데이터를 받아오면 0이 돼야 돼요. 그럼 가짜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짜 데이터는 이 제너레이터라는 도둑이 만드는 결과 값인데 인풋은 스몰 z죠? 그냥 랜덤 값. 요게 바로 가짜 데이터를 의미해요. 그쵸? 제너레이터가 노이즈 값을 받아서 생성한 결과 GZ 이게 가짜 데이터고 여기 D 안에 들어가면 우린 0을 말해야 돼요. 가짜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 안에 GZ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봐야 되는데요. 이 식에 이거 그겐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 뭐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D를 맥시마이즈하래요. 제너레이터는 이 D를 미니마이즈하래요. 우리는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이니까 D가 맥시마이즈돼야 됩니다. 맥시마이즈 되려면 로그 함수는 단조 증가 함수니까 0일 때보다 1일 때더 크죠.
커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그쵸? 우리는 여기서 뭐라 말했다? 디스크네트는 커야 된다. 맥시마이즈 시켜야 돼요. 보면 알겠지만 로그 안에 D가 들어갔어요. D가 1이어야지 커지겠죠. 로그 0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로그 1은 0이에요. 0이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크니까 얘는 1이 돼야 돼요. DX는 1이 돼야 된다. 요 안을 보시면 우리는 DGZ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1 빼기 0이 돼서 로그 1이 되니까 그럼 0이고 얘가 만약에 1이 돼버리면 1 빼기 1은 0이니까 로그 0이 돼버려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요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쉽죠, 이야기. 근데 이거 사실은 논문을 좀 약간 어렵게 쓴게 따로따로 써주면 될걸 이렇게 한개 이퀘이션을 쓰겠다고 이렇게 G랑 Z를 G랑 D를 다 같이 넣는 바람에 식이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둑의 입장을 들어봐야죠. 경찰 입장을 들어봤으니까 제너레이터 입장을 들어보면 아까 뭘 했습니까? 제너레이터는 입력이 없다. 입력이 없다 하면 뭐죠?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데이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실제 데이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도둑의 목적 뭡니까? 그럼 가짜를 만들어서 얘를 경찰에 집어넣었을 때 경찰에 헷갈리게 만드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경찰을 속여서 위조지만 진짜란 말을 듣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GZ가 위조지 펜데 이거를 경찰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1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게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게 미니마이즈 돼야 돼요. 요 앞에는 없는 거라고 했고. 따라서 우리 제너레이터는 이걸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좀더 보신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의 파이널 식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마이너스를 미니마이즈 하죠. 그렇죠? 마이너스를 미니마이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를 맥시마이즈 하겠죠? 요거를 각자의 오브젝티브 식으로 쓰면 됩니다. 즉 뭐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면서 자기 자신의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뉴럴 네트워크고 그 제너레이터는 요 식을 맥시마이즈 하면서 자기 자신의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둘다 성능이 괜찮다 싶으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싹 날려버리면 이 위즈 접합범인 제너레이터만 남겠죠. 그럼 이 제너레이터는 자기 자신의 뭐가 된다? 이 제너레이터는 자기 자신이 이미 위즈 지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 신경망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걔네들 정리한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의대 데이터 입장에서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지금 의료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해야 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한다면 얘가 제너레이터 모델이면 처음에는 아무런 이미지를 가져오겠지만 얘는 이미 의료 데이터가 어떤지 알고 있으니까 얘 대비 얘가 맞았다 틀렸다고 하면서 판단만 해주면 돼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생겨요. 여기 무슨 왜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드렸듯이 실제 데이터와 분포가 비슷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좀 다양한 형태의 의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트레이닝했던 데이터와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그 정도로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많이 생성했을 때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옵티멀리티를 달성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차차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이제 의료 데이터는 또 이런 간단한 이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MRI, CT 이미지를 쓰니까 그냥 GAN이 아니라 뭐 빅GAN 이런 거 씁니다. 이런 걸 써서 멀티 GPU로 패럴라이즈 시켜서 연산하는 구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파워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부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